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은재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시나요 여러분들? 크레이지 아케이드?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이런 게임입니다. 오, 똑같은 거 떴어. 와, 나 미쳤다. 미쳤다. 와. 나 미쳤다. 와. 와, 나 미쳤다. 와. 예, 그렇고요. 네, 이런 게임인데요. 이렇게 폭탄을 넣고 뭐 부시고 그런 게임인데 그게 바로 오버워치에도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 게임의 코드는 6T4Q6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한 분을 모셔 볼게요. 네, 두 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지 오버워치. 지금 당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룰 아시죠? 그 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대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게임을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풍선을 놓는 거는 F예요, F. 그리고 처음에 태어나면 송하나가 있는데 송하나가 제가 여기 있죠, 여기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서 이제 위를 이렇게 바라봐 주셔야 돼요, 이렇게 위를. 그럼 이제 A 하면은 왼쪽으로 가고 D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호작용키를 누르면은 물풍선이 놓아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풍선이 터지면서 벽이 부셔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다른 길은 못 지나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F를 놓아주면은 이제 미니게임처럼 이 아이템도 있어요. 자, 왼쪽 위에 보시면은 어택킹, 그리고 밑에 뭐 디스틴 뭐 어쩌고 D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는 거 D가 있는데 A는 물풍선을 놓을 수 있는 숫자, 그리고 밑에 있는 D는 물풍선의 길이입니다. 네, 지금 두 개가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두 개를 좋아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길이도 여기 3개였잖아요 3개. 지금 이렇게 3개 이렇게 다 갔는데 이거 늘어났네. 오케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물풍선이 아무래도 끝까지 가겠죠. 그쵸, 이렇게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넣어보자. 그러면은 저기 끝까지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물풍선이 조금 아쉬운 게 원래 물풍선이 같이 터지면은 다른 것도 같이 터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례대로 터져요 그냥.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것까지 바란다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겠죠. 나 죽는다. 뭐야.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바늘 같은 건 없어요. 바늘 같은 건. 자, 한번 해보죠 이제. 제가 또 크레이지 아케이드 고수 아닙니까 여러분들? 크레이지 아케이드 제가 또 엄청난 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약간 판정이 약간 아직은 오버워치를 만들었다 보니까 판정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는데 나름 잘 만들었어요. 자, 일단 내가 여기 있죠. 저 사람 일단 왼쪽에 있는 사람 죽었고, 시작하자마자 죽으면 어떡해.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지. 꼭 크레이지 아케이드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자기 위치 몰라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 또 죽네 저 사람? 저 사람도 죽네. 아니 뭐야, 님들 뭐함?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안 하면은 이거 멤버 교체해야 돼요. 제가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다시 합니다. 네, 자, 일단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위치는 이렇게 마우스로 돌려서 알 수 있겠죠. 왼쪽 위에 있죠. 자, 이거 대충 위에 맞춰준 다음에 하나. 아, 저분. 아니 저분 뭐해? 저분 뭐 하는 거야 저분? 일단은. 저분이랑 일단 한 번만 전투신을 보여주고 싶은데 전투신이 안되네. 제대로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풍선이 중요한데 이거 완전 랜덤인.. 여기 밑에 게이드.. 아니 님은 또 혼자 죽으면 어떡해. 아, 잠시만 님들아, 이거 왜 이렇게 못해요 님들. 안되겠다, 멤버 교체 갑니다. 오케이,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제 우리 한번 내 방송 봤으니까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뭐 뭔가 좀 크레이지 아케이드처럼 긴장감 있고 뭐 스피드감 있는 그런 연출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내 위치는 오른쪽 밑에 오른쪽 아래 있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 사람 뭐해? 아, 왜 죽어? 오케이, 물풍선 한 개. 아니 저기서 뭐해? 아니 이거를 마우스를 그래 그래도 저기 저분은 잘하시네. 저 아이템 먹으러 가자. 아이템 없어. 아이템 물풍선. 오케이, 물풍선 3개 게이드. 오케이, 이렇게 막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또 막아놓고. 오야, 나 죽을 뻔했다. 이거 아이템 먹으러 가겠지? 아씨, 못 먹겠네. 먹고 빠집시다. 오케이, 물풍선 하나 놓고. 오, 이렇게 막아버리자. 아, 이러면 이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우리 한번 크레이지 아케이드처럼 이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여러분들. 칸이 좀 좁아. 칸이 좀 좁고. 뭐야, 저 버그 일어나서 저기 두 명 뭐야? 저기 두 명 오른쪽 위에 왜 두 명 있어? 뭐야 왜 오른쪽 위에 두 명 있어? 티빙이야. 야, 그렇게 되면 두 명 다 죽잖아. 뭐해?
아니 게임 제대로 하자고! 버그긴 한데 아니 쪘다 두면 두 명 다 죽잖아. 아, 일단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 사람이랑 나, 저 사람은 조금 잘하네. 어? 이렇게 놓으면은? 나이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기는 거죠. 봤습니까? 야 잘하네. 체플 한번 봐볼게요. 체플 어 이렇게 죽는 건 나오긴 하네. 자기가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파티가 나오나봐.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여기서 못하면 교체입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게 나중에 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판정 같은 게 잘 진짜 판정이 잘 되던가 그리고 좀 잘 보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원래 워크샵은 발전하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도 몇 년 뒤에 막 엄청난 막 유즈맵이 나왔듯이 오버워치도 막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발전해서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자살하시는 분은 광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여기 위에를 바라봐야 돼. 여기 송 하나 보이시죠? 이 송 하나 봐. 송 하나가 총을 위에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컨트롤하기 쉬워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카트 그것처럼 됩니다. 아, 나 왜 아이템이 안 나와? 저분 또 죽었네. 저 혼자 또 죽었네. 저분 일단 뭐야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저분 저기 컨트롤 어려운 게 아니라 당신이 못하는 거 아닐까요? 어, 왜 거기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죽잖아. 그래도 이분은 좀 잘하네. 이분 누구야? 우진이님은 조금 잘하네. 우진이님은 좀 잘해요. 그래도 오 저분 무빙 좋으셔요 나름. 자 일단 놓고 여기 물풍선 3개 하면은 아이템 하나라도 나오겠지? 하나도 안 나오네. 자 이러면 이제 엘리전으로 가야 됩니다. 아! 아씨 이거 아깝다. 아 이거 일단은 이분이랑 이분을 바꾸죠. 이분을 바꾸죠. 유튜브 당근님도 이분을 바꿔드릴게요. 이분이랑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이제 좀 해볼만한 사람들 좀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아는 사람들이 오케이 일단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 게임이 약간 선수들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나왔고 아이템 물풍선 늘어나는 거 얻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이거 놓으면 안 돼. 내가 일단 놓으면은 저거 내가 못 먹어. 봐봐요 내가 먹어주고 물풍선 놔주고 그럼 내가 죽었네. 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모였어요. 이제 이분들은 다 할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이거 잘할 줄 몰라서 사람들이 좀 애를 먹었는데요. 이번에 좀 잘하는 사람들이랑 진짜 좀 긴장감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내가 좀 크아 잘했거든요. 내가 이래봐도 내가 합방하면서 크아로 진 적은 없다 진짜. 내 위치는 오른쪽 위에. 자 이거 맞춰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빨리 맞춰준 다음에 하나 이거 고정됐으면 좋겠다. 내가 보는 위치가 위로. 어차피 저 사람 죽었어요. 상대님 저분 못하는데? 저분 저 잠깐만 이거 다시 상대님 빼고 이분 넣자. 이분 상대님이 아까부터 계속 자살한다. 자 이제 진짜 제대로 아까 내가 왜 대기실로 나가는 줄 알아요? 이걸 예상했기 때문이죠. 저분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을 거라는 저의 예상이 갑자기 감각적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오케이 나가겠다. 여기서 위에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 깔아주고 왼쪽 위로 오고 이거 깔 때 잘 깔아야 돼. 확실히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서 깔아야 되고 아이템 운도 중요해요. 진짜 크아처럼 아 저거 아 저 사람 내 거 뺏어먹을 것 같은데 다행이야. 잠깐 오케이 한 명 사망. 좋아요 한 명 사망. 이거 내가 완전 잘해서 먹었다. 먹어주고 물풍선 늘어나는 거 얻었네요. 이거 내가 죽을 뻔했다. 이거 잘한다. 죽을 뻔했다. 와봐 잠깐 오케이 물풍선 늘어나는 거 얻었습니다. 오케이 저거 막아놓고 못 가고 또 막네 저거를. 이분들 좀 크아 좀 해보신 분들이구나. 이거 좀 불안한데. 뭐야 저분 자살했어. 게이드 이게 컨트롤 얼클이 때문에. 자 이분 내가 죽여볼게요. 아 죽이고 싶은데 각이 안 나오네. 아 딱 각이 안 나오네 이분. 자 이거 잡았다 나이스. 봤죠 이게 잘한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해보자. 한번 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이템 운빨이 좀 중요하네. 이 아이템 운빨이 좀 많이 중요해. 그리고 물풍선이 잘 안 보여. 물풍선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방심하면 골로 갑니다. 호날두가 못하는 거 골로 갑니다. 이게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템이 없어 아쉽게. 아직 아이템은 없어. 아이템까지 적용을 바란다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겠죠. 자 물풍선 늘어나는 거 얻었고요. 자 저분이 저걸 놓으면은 좋은 게 뭐냐. 내가 저걸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네. 자 이거 내가 먹어주죠 노란색. 내가 먹었나? 내가 먹었다. 먹으러 가겠지? 그럼 이거 놔주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한 명 아이템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속아. 자 딱. 좀 하는데 공격. 아니 아깝다.
어떻게 잡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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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야 잘한다 잘해.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버워치 아케이드를 크레이지 오버워치를 해봤는데요. 아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게 있지만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진짜 크레이지 아케이드 보여드립니다. 진짜 크레이지 아케이드. 어린이들의 동심, 어린이들의 귀요미.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아무래도 귀여운 캐릭터들 많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이 귀요미 둠피스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워 있어라.